들으라. 이 들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들으라. 자, 그럼 우리는 듣기만 하느냐? 아니요. 두 가지로 입을 열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하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입술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하나,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식사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대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그 다음에 에스더가 동족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가? 짧게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시는 글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받아 적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40일 만에 거의 받아 적기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아꼈는 거니? 음식 먹는 시간도 건너뛰었습니다. 일컬어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 적는데 시간을 쓰기 위해서 거의 세 끼를 건너뛰면서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글들을 받아 적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모세 한켠에 빨리 내려가야 돼요. 이산 중턱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60만 명의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되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40일이 다 끝나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얘기의 핵심 10가지를 돌판에 새겨서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청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려갈 거 없어. 왜? 산 중턱에 있는 저들 내가 다 진멸해야 될것 같아.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엎드려서 1차 중보 기도를 해요. 네, 이제 첫째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잖아요. 둘째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장자들 다 죽이고 첫 태생 짐승들 다 죽이고 저들을 살려드리고 나가시더니 나가시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시내산에서 저들 다 진멸하시려고 오 진짜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오해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오늘이 있기까지 500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 아들과 모리아산에서 순종할 수 있는 번제의 사건까지 이르게 하셔서 큰 놀라운 그들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셔서 그 후손들이 500년 만에 지금 시내산 중턱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중보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하마 해서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본 거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그두 돌판부터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서둘러서 자기 편을 구해요. 누구든지 내 편에 설 자, 일단 나서라. 그랬더니 레위지파의 청년들이 모세 편에 서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그들에게 야, 칼 들어. 이 칼을 들게 해서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지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죽여. 해서 풍파가 한번 딱 지나갔는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후 금송아지를 이제 부시는 거예요. 그거 불에 넣어서 그거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다 부시는 거예요.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루 꼬박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 이튿날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 슬퍼요 라는 얘기를 해요. 스스로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슬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슬퍼 견딜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이들을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세 번째는 혹시 용서할 마음이 없으시면 주의 생명책의 기록에서 제 이름 빼세요.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성경의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여타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어느 종교도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빼버리면 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로도 들어가 보면 기도를 강조해요.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런데 성경이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말, 이 중보 기도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구나. 우리도 때가 되면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접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뜻하시면 절대 바꾸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인간 너희들은 따르기만 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수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잘 알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중보 기도를 해요.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역할을 끝냈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고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기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압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울이 결단해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모압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자 나라 전체가 야 새로운 희망이 떴다 해서 사울 중심으로 아주 그냥 결속해서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사무엘이 온 국민들에게 오케이 좋다 좋은 기회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자 해서 이제 길갈로 다 모여놓고 이 길갈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적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세요. 지금 설명해요? 지금 설명하면 한 10시간 해야 돼.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사무엘이 퇴임식을 해요.
자기 퇴임식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퇴임식에서 사무엘이 공개 발언을 해요. 어떤 공개 발언을 하느냐. 자, 우리 나라가 이제 새롭게 된다. 그런데 지난 긴 시간 동안 350년의 사사시대가 종료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서 이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내가 애를 썼다. 한마디로 지도력을 발휘했다. 한마디로 국가를 경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긴 국가 경영 시간에 내가 어느 한 건이라도 뇌물을 받은 게 있으면 공개 증언하라. 이렇게 퇴임식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누구 나귀 한 필이라도 이게 굉장히 값싼 겁니다. 싼 거예요. 그 누구 나귀 한 필이라도 내가 그걸 사사로 유추했으면 공개 증언해라.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말해 없습니다. 와우 해주세요. 정말 하늘에 별 따기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무엘이 그 중요한 퇴임식 그리고 사울왕을 높이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무슨 말하는 거니? 야, 지금 시기가 추수시기다. 밀베는 시기라는 거야. 이 추수시기는 어느 나라나 이게 날씨가 청명해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 여름에는 이제 천둥 번개도 치고 그래서 소나기도 내려와서 비가 없으면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열매를 맺을 추수 시기에는 날씨가 그렇게 좋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시기다. 자, 오늘이 그런 날 아니냐. 너무나 날씨가 맑고 이 맑은 날씨가 몇 주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날씨 청명하지. 내 기도하겠다. 기도해서 비와 우박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 사람들이 설마. 아니, 비와 우박이라는 게 지금도 아무리 이렇게 월등한 21세기의 예측 능력을 가지고 뭐 천체만원경으로 이를테면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을 다 파악하고 지구가 이 큰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공회전하며 좌회전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하는 이 시점에도 사실은 일기는 예보만 할 뿐 그 일기 상황 즉 바람의 행로와 비의 이 강우량을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도 예측도 잘 안 돼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놀라워요. 말이 되나? 사실입니다. 무슨 수로요? 무슨 수로 비바람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너 우박 창고 가봤니? 너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지나가며 어느 길목에서 갈라지는 걸 네가 아니? 무슨 수로 알아요? 요즘 인간이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며 해와 밤을 해와 달을 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건 짐작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겠다. 지금 기도하면 당장 천둥과 비와 우박이 내릴 거라. 기도 딱 사무엘이 끝나니 정말 우박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와우 해주세요. 정작 사실은 사무엘이 퇴임식 때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래는. 이야,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다음 이제 하는 말. 그들에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 하는 말, 난 이제 물러난다. 사울 중심으로 잘해라. 그런데 내가 물러나서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겠다. 첫째는 모세의 기록인 제사장 나라의 그 기록을 더 조금이라도 알게 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겠고 또 하나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 일을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다라는 얘기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이제 사무엘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있는 통성경 TV를 보고 계세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서 지금 조금씩 다 올리고 있죠? 지금 우리 이복순 권사님이 89세신데 어제 이제 찍었어요. 곧 올라올 거예요. 87세 되신 어르신을 이제 누나가 찍는 거예요. 이제. 89세 되신 이제 곧 올라올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올라오면 제가 가장 먼저 봐요. 알림 딱 뜨면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만 읽었는데 참 잘 읽었네요. 나머지 부분 더 잘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수로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 성경 전체를 이제 남은 부분 전체를 정말 소리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게.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이 남으셨어요. 3년의 공생애가 다 마감되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남으신 상황에서 이제 끝마무리 순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1500년 된 유월절을 그날을 딱 기다리셨다가 종료시키고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세요. 자, 그 일을 끝내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얘기인데 이때 중보기도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제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일 다 마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걸 전제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제 며칠 남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들에게 자세히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지난 3년 동안 구약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열심히 당신의 주변 사람들 많지 않아요. 12명 늘 같이 다니고 기껏 해봤자 무슨 이벤트 한번 있으면 5천명 모이고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언뜻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3년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니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 중보기도 가운데 가장 사실은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구절, 어느 권, 어느 장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어느 한 구절도 이거 읽어서 재미없는데 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정말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참 감동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셨구나 우리 예수님. 내용의 핵심인 즉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신이 다녀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담았습니다. 그 중보기도 끝나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최후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라는 이야기. 어때요? 중보기도 재미있으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해 주세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뭘 많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에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모세가 중보기도한 것처럼, 사무엘이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중보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다 여러 종교들이 하는 기륭 화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는 멀리 가고 복은 오고 내가 힘은 없고 뭔가 나를 도와주시고 이걸 원해서 그저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의 중보기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를 샅샅이 살피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정말 저렇게 하면 되나 할 만큼 성경의 기록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 주신 겁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멋지게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